위즈무의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예. 네. 어떻게? 예, 네, 오늘은 뭐 어제 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네. 중요한 건 일단은 뭐 코로나에 대한 확산 다 중요한데 오늘부터 MS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팡 주식 실적을 나오거든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그것만 제가 시연을 직접 하면서 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네. 준비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팀넥스라는 사이트입니다. 팀넥스 사이트. 네.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요. 주소는 tiprank.com입니다. 네. 오셔갖고요. 이게 딱 표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카렌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카렌다에서 어닝스 카렌다 눌러주게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그러면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MS 심벌이 MSFT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풀네임을 적어 상관없고요. 심벌을 적어 상관없습니다. 예, 적으시고 딱 치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예, 오늘 27일 날 장 마감한 후에 실적 발표하고요. 이 실적은 네. 2020년 9월까지의 실적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네.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 EPS 포캐스트가 1.53으로 아, 예. 예, 이게 바로 예상치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월가 예상치라서 일단 만약 이거 좋으면 어느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예. 잘 나오는 건데요. 예. 요거 좋지만 또 한 가지. 전년 동기 대비가 1.38이니까 예. 전년 동기 대비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매년 좋아지고 있다도 여기서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예. 의견은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예. 참고로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고 또 한 가지 뭐 페이스북 하나 더 보고 준비된 내용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FB죠. 심볼이 딱 치시게 되면 똑같이 바뀌는데요. 딱 보시면 예, 똑같이 1.92달러가 예. 일단 예상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 2.12였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92보다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매출도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들 다 검색 가능하시고요. 꼭 이번에 실적 전에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뭐 몇 시간 안 되지만 미리 좀 예측해보고. 예, 그렇죠. 예측해보시고 월가의 예상치가 어떤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것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예. 준비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바둑판 좀 볼까요? 바둑판이라 그러나? 뭐, 예. 바둑판 하세요? 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맵.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을 넣을 것 같은데. 아, 맵이 좀 어우. 보기 좀 뭐하지만 하여간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그러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2, 3%, 5, 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전부 다 많이 빠졌고 그나마 좀 살아있던 게 아마존, 애플. 아, 그 1, 2위 아니에요? 아마존, 예, 애플이? 1위인데 애플이 0.01% 플러스였고요. 아마존이 예. 0.08%.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프로님 안 나왔을 때 일단은 3분기 실적에 강한 모습 보였던 게 애플과 아마존이다 보니까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역시 좀 빠지는 모습이 덜 나왔고요. 나머지 분은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한 450여 개 종목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거의 모든 종목이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업종도 똑같은데요. 업종도 빠르네요. IT가 2% 빠지면서 전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테크 중지 빠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수도 빠지고 종목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나마 덜 빠진 게 유틸리티가 0.05%로 조금 덜 빠지는 그런 모습. 저건 뭐 경기 방어니까. 예, 그렇죠. 워낙 경기 방어주니까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IT가 많이 빠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표를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일단 일부러 이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용을 못하니까 한번 표기를 해드릴게요. 딱 보시게 되면 이거를 1950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일매일의 등락을 표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표기한 건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이게 오늘이고요. 0.08%가 오늘이고요. 내일이 0.54%로 약간 지금보다 좋아지는 시점이 나오는 게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한번 볼까요? 예, 표를 좀 예, 표가 보이네요. 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 아이고 잠깐만요. 예, 보시게 되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요. 여기요. 여기인데 지금 내일이 0.54%로 내일부터
시장이 1년 중에서 강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는 시기다 보니까 네. 어제까지 빠진 거로 너무 이제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뭐 통계 잡았을 때 한 70년 동안 통계니까 서서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네. 참 보면 우리 투자자들을 참 사랑하나 봐. 저거를 네. 구해와가지고 내일부터 올라간다. 제가 이걸 일부러 구해와갖고 표기를 좀 확대해갖고 먼저 아, 보여드리려고요. 그 진정성은 어차피,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런 것 같아요. 그 일일 비할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뭐 통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약간 희망을 가지면서 좀 즐기게 보시는 거를 그래요. 제가 조언 드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예, 그런 취지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 0.51% 숫자가 크게 보일 텐데요. 이게 바로 10월 19일자의 표기인데 이번 주 지난주였죠. 10월 19일자 안 좋았거든요. 예. 통계가 거의 맞는 것 같으니까요. 기대해 보시고 일단 10월 19일은 또 아시겠지만 1987년인가요? 그때 예. 블랙 먼데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동환 프로님께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 아사무사합니다. 네, 그때 예. 이제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점이 10월 19일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표는 뭐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표인데 예. 어떤 분이 만들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보여드렸습니다. 딱 내일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올라 통계상 그래도 뭐 70년 좋아. 통계면 뭐 거의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일단 좋아요. 그래서 어제 코로나에 강한 주식만 올라왔는데요. 아마존이 0.08%, 네. 준비디오가 1.23%, 그리고 게임주죠. 테이크투 인터티브가 0.38%가 올라오면서 이런 거 외에는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조금 올랐군요. 네. 아주 뭐 그렇죠. 아주 조금 올랐는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네. 결정하는 걸로 일단 나왔으니까요. 350억 달러 인수 결정했는데 자일링스의 주가보다는 약 25%가 높게 프리미엄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사실 이번 인수에서 데이터 센터의 칩 경쟁이 치열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일단은 그 AMD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일링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보다 한 25% 높게 부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미 자일링스는 이거를 사시는 건 끝났죠.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35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주가는 보일 거기 때문에 이거 늦었지만 네. 하여간 AMD가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MD 자체 주가는 약간 밀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사 수 CEO의 네, 리사 아주 수입니다. 위풍도 이분, 담당한 예. 모습도 나오고요. 네, 이분이 바로 있었습니다. 네.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 티몰튼이 캐나다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지 않습니까? 티몰튼은 캐나다에서 뭡니까? 별다방보다 더 일반적인 데죠. 그렇죠. 오래되고. 그렇죠. 네. 스타벅스가 티몰튼은 안 되더라고요. 이 경쟁이. 안 되는데 하여간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 커피숍이죠. 네. 국민 커피숍이죠. 버거킹과 파파이스까지 있는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티몰튼과 버거킹의 매출이 8%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네. 그러나 파파이스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을 간신히 그런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EPS는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똑같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버거킹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버거킹 자체로는 성장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기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QSR 티커를 좀 외우시면. 아 근데 요즘에요 네. 맥도날드 매장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맥도날드의 네. 대표적인 브랜드가 빅맥과 저기 뭐죠? 에, 치즈버거잖아요. 그렇죠. 아 더블 치즈버거 제가 최근에 먹어봤는데 완전히 맛이 좋아졌어요. 버거킹의 그 퍽퍽한 그 맛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자주 가는 편이 한 3일에 한 번씩 가는데 저는 3일에 한 번? 네, 3일에 한 번씩 가죠. 햄버거를? 햄버거를 해. 그렇게 자주? 네, 자주 갑니다. 거의 뭐 한 번 가면 한 2인분을 먹어서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제 자주 가는데 그 마체가 별로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피해는 거의 뭐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도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 아니에요? 예, 거의 사상 최고치 그죠? 부근에 네. 와 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약간의 지금 고점 대비 한 10%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역시 버거킹에 좀 그 기여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이번 시점에서는 약간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맥도날드 이 정도 얘기하면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맥도날드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갖고 왔는데 이게 좀 그 크록스를 가져왔는데 크록스 아 크록스 그, 예 크록스가 네.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와. 있는데요. 크록스는 딱 두 가지거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신발을 신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정장 안 입죠. 신발 잘 챙겨 입지 않으니까 그냥 막 흔한 거 편한 거 신고 네. 나오다 보니까 찌찌 끌고 다니는 게 좀 최고지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매출이 35%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저게 실내에서 신기 제일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실외에는 예, 그렇죠. 약간 불편한데 예. 좋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 한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뭐 물놀이 가서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떠다니니까 네. 신발이 네. 찾기도 쉽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크록스가 싸지 않습니다 신발이 안 싸요? 예, 안 쌉니다. 굉장히 뭐 싸 보이는데 보통 5, 6만 원, 1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업 마진이 많이 남는 그 신발이에요. 원가 이거 얼마 하겠어요? 이거? 예, 원가 대비 상당히 많이 남는 신발입니다. 네?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크록스가 또 한 가지 그 비싼 신발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유사품이 있는 메이커인데 네. 브랜드인데. 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정품만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아, 예, 중국산. 근데 이거 많이 팔면 진짜 많이 남겠네. 이건 뭐 많이 남습니다.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찍어내. 에어맥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발입니다. 이거. 예, 에어맥스는 완전히 다른. 에어맥스는 원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남는 신발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실적이 EPS 매출 어닝 가이던스까지 나와주는데 이 신발은 일단 4분기 매출도 역시 30% 예.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면서 오늘도 아마 주가가 시간에 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예, 사상 최고치. 장사는 저런 장사를 해야 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크록스에 대한 신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신발 좀 브랜드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그. 어그? 어그 부츠? 어그 부츠를 만들고 있는. 아직도 신나? 어그 부츠? 많이 썼습니다. 어그가 겨울에만 신는 거였는데 네. 상당히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와주면서 사실 사계절 신을 신발, 신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아, 그래요? 주의할 점은 일단은 이 신발 자체가 아, 단점이 네. 이게 좀 냄새가 좀 한번. 한때 우리나라도 어그 저거 엄청 인기였습니다. 아, 여성분들 참.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어그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네. 그 어그로 치시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데커스 아웃도어라고 치셔야지만 나오니까요. 네. 혹시 어그 좋아하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이키도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 올라가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발 세 가지의 공이 지금 온라인 매출이 기여가 크다 보니까 네. 신발이 지금 폐쇄가 돼도 매장이 폐쇄가 돼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신발은 나는 온라인으로 사는 거는 참 그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시는데 그게 참 이게 그 뭐 교환 환불이 가능 쉽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신발을 매입하시고 그 다음에 선호하시는 그런 성향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 네. 브랜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나이키는 사상 최고가 아니 또 예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 이거 참 오해하신 분이 제가 오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하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주가가 지금 75%가 빠졌다. 왜 빠졌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네. 빠진 게 아니고 한 줄을 네 줄로 분할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아. 형성된 겁니다. 근데 기사가 네. 안 나와요 지금. 기사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 헷갈려 하시는데 주가가 빠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네 줄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아, 난 저런 빨간 거거든요? 차트 딱 보잖아요. 예. 아, 저도 이제 관심 종목 미국 주식 탁 쳐면 잠결에 딱 누르면 빨간 차트 저런 차트가 나오고 오, 많이 올랐네. 딱 착각하시죠. 그러다가 예. 에라이.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증권사에 많이 약간 뭐랄까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증권사에도 맵이 있는데 증권사 앱은 한국식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반대로 색깔이 보여주거든요. 네. 보여준 다음에 또 정식으로 미국 사이트 오면 약간 헷갈리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네. 시뻘겋 때 많이 올라갔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색깔을 잘 구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넥스트라 에너지가 오늘부터 쪼개지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것이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주가는 분할 이후에 네.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갖지 않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요. 예, 글로벌 지역 ETF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예, ETF 흐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US 요게 하얀색이 미국인데요. 미국은 꾸준하게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네. 이머징이 꾸준히 들어왔다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계속 기는 모습. 오히려 일본은 파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네. 글로벌 지역에서 ETF에 대한 순유입은 US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좀 뭐 제가 미국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블록버스터급 어닝이 발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이 나오는데 드물게 하루에 이 종목을 다 발표하는 거라서 상당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바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에 7조 달러가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10번 나오면 8번의 실적이 예상치 상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애플과 아마존까지 괜찮은데 알파벳 페이스북이 반반 정도에 비트하거나 미스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알파벳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광고 수익이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시라든지 스포츠,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가 끊어지면서 예. 팬데믹 이후에 약간의 광고 매출 줄은 것 때문에 매출이 좀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들 기업은 꼭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아마 흔들릴 걸로 좀 보시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다 봤고요. 예. 오늘 정리 그 기사가 많아요. 뭐 예. 개장전 속보 몇 개만 좀 더 예. 볼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기사가 많아 갖고요. 아, 근데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전환됐네요. 아, 아마, 다시 플러스 전환이구나. 네, 아마 그거는 좀 시작을 하고 예.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추가 부양책이 없는 상태에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이 문제가 커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커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락다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걸 좀 이런 참고하시고. 상태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됐다? 그런 락다운 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하겠죠. 거기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 저는 뭐 물론 당신은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이후에 오히려 선거보다 선거 이후에 불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조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준비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이언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350억 달러 AMD가 인수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350억 달러 자체가 지금 AMD에 대해서 많은 지금 약간의 좀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350억 달러라는 그 수치가 AMD가 보통 한 80억 달러 1년에 매출을 올리거든요. 한 4년치가 넘어가는 매출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에요.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네.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AMD가 이걸 인수하면서 어떤 시너지보다는 당장에 약간의 돈이 들어간 것 때문에 약간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길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머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머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센트가 잘 나와서 1.74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근데 보시면 뭐 암 치료제인 것 같아요. 키트로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캐터필라가 현재 EPS가 1.34로요. 16센트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실 게 뭐냐면 쭉 읽어보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not issuing guidanc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이번 실적을 발표하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안 내놓은 기업이 되게 많아요. 왜? 10개면 8개는 안 내놓고 있고 왜? 지금 이제 미래치를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와주면 주가는 거의 쭉 팔고 빠집니다. 네, 빠집니다. 캐터필라 집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캐터필라가 지금 그래서 시어즈 펠 뭐 슬라이드 그러니까 약간의 좀 빠지고 있다. 프리마켓상에서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냥 앞에 입에서 좋아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출도 좋아졌죠. 근데 끝에 가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꼭 읽어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문장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똑같이 3DM 똑같이요. 보시게 되면 EPS 잘 나왔는데요. 2.26 대비 2.43 나왔는데 네. 쭉 읽어보시면 똑같이 여기 보면 가이던스를 또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주면서 이것도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가이던스가 포기 안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다음 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나와서 어떤 딱 그 가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만큼 어렵다는 내지는 아 지금 예측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스탠리 블랙은 데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 툴메이커 그러니까 공구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2.73 대비 2.89가 나와주면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란색. 예, 그렇죠? 노란색. 예. 네. 그 밥 아저씨 같은 분이 나와서 맞아요. 어떤 허리 차고 다니는 그런 공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다만 이 기업은 매출이 빌로우했다. 그러니까 원래가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나오는 바람에 혼조를 보이거나 아니면 나오네요. 네. 주가 5% 빠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출이 못 나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별로 안 좋네. 예, 네. 안 좋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기업이고 백인의 상징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또 21센트 대비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이것도 역시 7%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저건 뭐 마스크니 뭐니 관계없이 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직접 백악관을 불러갖고 할리 데비슨 CEO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일단 그걸 상징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참고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 꿈이 저거 한번 네. 타보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전기 오토바이가 상당히 핫하다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 막 부릉부릉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실용적인 어떤 그런 오토바이가 할리는 그 부릉부릉 하는 그렇죠. 그게 멋인데 그 진동 그걸 때문에 그렇죠. 타는 거지 뭐 전기 오토바이 왜 타지? 그러면 야마하를 타든지. 네, 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그런 맛은 없지만 약간의 이제 그 할리 데이비슨만의 그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이거 예 그런 거 이거 벌써는 모습으로 이거 멋 낸다고 탔다가 여기 저 뭐라니 고관절 아니고 예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라일리는 예. 네 얘기해도 될까요? 예, 일라일리는 예. 지금 매출은 좀 못 나왔고요. 1.54 EPS 잘 나왔는데 예. 일라일리는 약간 미스했죠. 근데 일라일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생산 과정에서 백신이 문제가 있다든지 여건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은 약간의 주가 흐름보다는 다른 이 백신 쪽의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프리마켓에서 3.8% 빠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보시면 되고요. 장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플로가 실적을 발표해. 제플로 아시겠지만 항공회사인데요. 적자가 1.96에서 1.75로 적자 폭이 줄었는데 네. 줄었는데 매출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은 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많이 약속한 분이 있어갖고 네. 항공사에게는 약간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을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네. 자, 어제 하락한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의 반등세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네.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반등이 없고 네, 약하네요. 다우지수 마이너스가 네, 약하네요. 네. 예, 지금 S&P 500이 0.1% 강보합이고요. 네. 다우는 0.03% 마이너스로 예. 약보합. 나스닥만 소폭 0.3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빅5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뭐 특징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두고 봐야겠다. 오늘은 네.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30분 이상 지나서 좀 장 흐름을 보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권 PD님은 우리 저 장우석 본부장 얼굴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오늘의 장을 우리 장우석 본부장의 표정에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쁘다고 네.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 네. 오늘부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빅5에 대한 실적이 네. 기대감이 네.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기업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한번 기대감을 알겠습니다. 가져보고 오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빨리 끝내죠. 저 예. 오늘 정프로 만나러 예. K본부 가는 날이라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이었습니다.